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선배와 후배, 삼성 탐구 생활. 먼저 오시기 편이에요. 오시기는 디지털 네이티브답게 책에서 탈피해 더 공유로 반응도 듣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의 인문 교육을 받았어요. 원래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당당한 삼성인으로 거듭났어요. 드디어 출근이에요. 나의 엣지는 오피스룩과 모객원 패스. 누가 봐도 자기 글로벌 잊어버릴 초절정 단지 삼성인이에요. 아, 그런데 벌써 3시간째 이러고 앉아만 있어요. 먼지가 머리랑 어깨에 쌓여만 가는 게 폭설 스타 밥대기 기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런 된장,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광치인가 봐요. 이럴 수가. 전화가 울려요. 어제 한 종일 연습한 전화 멘트를 날릴 차례예요. 또 하나의 가족 삼성아재 고세영입니다. 이제 결전의 순간이에요. 또 하나의 고세영입니다. 이런 젠장 많이 끌어버렸어요. 3.4.0에 코인 950점 받은 내가 왜 이렇게 전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괴감에 몸부림쳐요. 부장님이 불러요. 드디어 초인류기업 삼성에 모두가 기여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려나 봐요. 복사를 하래요. 이 단순 업무가 골수의 뒤로 가기 위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뻥 같아요. 난 못 믿어서 일을 안 시키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그라질레이션, 카네이션, 지루션 복사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꼭 보고 직전에 복사할 때 잼이 걸려요.